네, 안녕하세요. 여고괴담 20주년 특별전 오프닝 나이트 여고괴담의 밤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는 그 한국 공포 영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되는 그 여고괴담에 개봉한 지가 한 20년이 됩니다. 이를 기념해서 저희 시네마테크 코파에서는 오늘부터 26일 일요일까지 여고괴담 시리즈를 상영하는 특별전이 열리는데요. 이를 축하하기 위해 여고괴담 시리즈를 함께한 감독님들과 그리고 배우님들 그리고 많은 스태프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계속 마이크를 잡고 있는 것보다는 빨리 오늘의 주인공들에게 마이크를 넘기는 게 좋겠죠. 먼저 여고괴담 시리즈를 제작한 영화사 신의 2000 이춘연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넋놓고 있었는데 이런 행사를 시네이천이 해야 되는데 영상자료원에서 이렇게 마련해 주시니까 영상자료원 측에 너무 고맙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원장도 공석인데 직원들이 이렇게 일을 잘하고 있다 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20주년이면은 아주 옛날 영화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런 옛날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박진희 씨가 시골에서 올라오느라고 약 10분 늦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많이 지체했기 때문에 빨리 인사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저도 10몇 년 만에 보는 사람도 있고 한 3, 4개월 전에 본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관계자들, 감독님들, 배우님들 무대에 모셔서 얼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기민 대표도 좀 올라오시고 김복근, 김홍백 다 배우가 아니고 감독이 아니더라도 우리 관계자들 빨리 오셔서 좀 과시 좀 합시다. 우리가 해냈다 이런 식으로. 자, 빨리. 여기서 1편, 2편, 3편, 1편 박기영 감독은 지금 해외에서 지금 도착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내일 모레 GV 때 온답니다. 전영경 PD, 이세영 PD, 나 우리 김재용 PD, 그래서 이한나 감독도 올라오세요. 빨리 시간 없어. 이 기다리신 분들 생각해. 여기 1편. 잘 정렬해서 서 주세요. 배우분들이야 대충 다 아실 테니까 이분이 사실 여고괴담을 기획하신 분이에요. 1편과 2편을 소위 여고괴담을 발굴해서 1편과 2편을 기획하고 PD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제작사를 하다가 지금은 건축가인 오기민 대표입니다. 우리 1편의 박진희, 2편의 김규리, 오늘 김민선이었죠. 그 다음에 우리 2편 감독 민규동, 오늘 김태형 대표도 같이 했었는데 김태형 감독이 지금 아시죠? 탕여위 지금 해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 윤재현 감독, 그 다음에 김재용 PD, 3편의 PD였죠? 오늘 화를 그 다음에 4편의 최익환 감독, 그 다음에 우리 이름을 바꿔가지고 윤담이 송민정인데 송채원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누구지? 방가이? 박가이? 스태프들이 다 먹었다. 5편은 우리 이종용 감독이고요. 그 다음에 2편 제작부장. 제가 현장에 갈 때마다 잠자고 있었던 제작부장.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그 4편의 PD, 우리 전영민 PD고 지금 6편. 제가 10편까지 만들겠다고 했는데, 6편을 준비 중이고요. 그 옆에 6편의 감독, 이한다 감독이고요. 그 다음에 저분이 몇 편부터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5편의 PD인 건 아닌데, 그 전에 2, 3, 4, 5 이런 거에서 한 적이 없었는데,
1편 이세영 PD 이런 분들이 여고괴담을 만들었고요. 근데 생각보다 여고괴담에서 많은 배우들 나왔잖아요. 근데 이 두 분의 시간이 너무 많아서 온 것 같고 정말 드라마다 뭐다 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마음대로 다 여기 와 있다 그러는데 약간 오늘 안 온 아이들은 제가 전화번호 뺏어 다 지우려고 그러거든요. 이 두 분과 우리 저쪽 배우님들을 위해서 앞으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기왕이 올라왔으니 자 이제 30초씩 인사합시다. 그래도 3분 의미는 없네. 1편이 저 영화 최근작인데요. 그때 오기훈 PD님과 뭐 박경감 님 앞에서 열심히 오디션 굉장히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어렵게 저를 캐스팅해 주셔서 제가 앞으로 정말 영화를 할 수 있을지 연기를 계속 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와중에 야 한번 해봐라 해주셔서 저한테 정말 좋은 기회를 줬던 작품이거든요. 저한테 너무 소중한 작품이고 이렇게 20년이 지나도 여러분들 무대에서 뵐 수 있다는 게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기민이라고 하고요. 저도 영화를 이제 떠난 지 한 6년 됐는데 까맣게 잊고 있다가 갑자기 연락을 받았어요. 20년이 됐다 그래서 굉장히 놀랍고 반가워서 6년 만에 영화판에 와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이 많은 배우 김규리입니다. 저는 오디션 참 많이 보러 다녔었는데요. 여고괴담 원 때도 오디션 봤지만 떨어졌고 아주 반항스러운 옷을 입고 되게 반항스러운 얼굴로 막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래서 떨어졌고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 때 또 떨어졌었어요. 근데 끝에 겨우 붙어서 이제 촬영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이분이 저를 다시 캐스팅, 저를 살려주셨던 오기훈 PD님께서 그래서 영화를 촬영할 수 있게 됐는데요. 여고괴담은 저의 인생에서 정말 큰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줬던 작품이에요. 열정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진심으로 연기를 했고요. 물론 그래서 잘 몰라서 연기가 좀 어색한 것도 있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던 지금 그 연기를 다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열심히 했던 작품이에요. 그런 작품을 다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그리고 우리 감독님들, 팬님들, 제작팀들 다 이렇게 만나니까 저 너무 행복해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규리랑 같이 오늘 두 번째 연출한 민규군인데요. 그때 영화 감독이 되겠다는 생각조차 없었던 그냥 철부지 네, 바보 같은 그냥 사람이었는데 진짜 이렇게 20년 세월이 지나도록 어쨌든 살아있는 영화로 또 영화 감독으로 살 수 있게 그런 아주 기적 같은 인연을 만들어주셨던 우리 이춘사님은 감사하고요. 또 저를 직접 불러다가 예, 픽업해주셔서 이런 영화 초대해준 오기민 대표님 예,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 감사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너무 없었는데 김태훈 감독과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영화가 아니었으면 영화 감독으로 못 살았을 것 같다고 정말 어떤 그런 인생의 운명 속에 저를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런 자리에까지 남아주셔서 이 영화들을 반겨주셔서 너무 고객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여고괴담 세 번째 이야기 윤재현입니다. 민기도 감독님 얘기하셨지만 여고괴담이 아니었으면 뭐 이렇게 저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를 주었던 프로젝트고요. 뭐 아직까지도 뭐 영화 감독으로 사는 게 그렇게 즐겁지만 않고 힘들지만 어쨌든 첫 기회를 주시고 정말 그 뭐야 탄탄한 발판을 마련해 주시는 것에 무척 감사하는 프로젝트고 주현 사장님 여기 모두 계신 분들한테 매우 매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같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기 영상 자료원에게도 굉장히 고맙고요. 여러분도 고마운 자리네. 감사합니다. 3편 김재웅 PD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라고 길게 하라고 짧게 하셨어요. 저는 1편 때 조감도 그랬고 4편 때 그 감독을 했는데요. 지금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1편 때 저희가 예산이 한 5억 정도였었어요. 정말 힘든 예산으로 찍었는데 그 해에 쉬리하고 여고괴담이 가장 큰 성과를 냈던 작품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잊지 못하는 에피소드 가운데 하나가 그 4편 때가 아니라 1편 때였는데 한겨울에 세트장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감독님이 마룻바닥을 제발 꼭 이게 반질반질 닦아야 된다고 그래서 저하고 이제 그 제 그 밑에 있었던 세칸이었던 친구가 이제 김지훈 감독 타워 만들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하고 그다음에 그 우리 그 누구지 그 우리 박진희 양의 그 실내를 열심히 들고 다녔던 유승환 그 우리 소품 담당이 있었는데 계속 가고 다니다가 이들이 그 광을 낸다고 왁스를 가져와서 근데 왁스가 너무 꽉꽉 그 굳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급하니까 빨리 지금 슛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은 닦으라고 해서 왁스에다가 밑에다가 브루스타를 놓고 왁스를 녹였는데 이제 이게 불이 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김지훈 감독이 그걸 끄겠다고 대걸레로 잡고서 하는데 세트장 전체에 불이 났던 거예요. 그랬더니 연기가 다 타오르고 그랬더니 그랬는데 사장님이 굉장히 멀리서 아주 흐뭇하게 미소를 짓고 계시더라고요. 대박이다 영화. 그래서 이게 참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을 알게 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고괴담 5 유신의 이름으로 작업했었는데 지금 유담이로 이름 바꿨고요. 여고괴담 5도 벌써 10년이 가까이 되는데 마지막 작품도 지금 이렇게 오랜만에 뵈니까 꼭 명절 때 가족 다시 만난 것처럼 너무 반갑고 이런 자리 너무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고괴담 5에서 운영 역을 맡았던 송치윤입니다. 저도 원래 송민정이라는 이름으로 했었는데 최근에 바꿨어요. 여고괴담 5가 제가 살면서 가장 뭔가 열심히 했던 기억으로 남습니다. 특히 오디션 때는 다 똑같겠지만 아주 너무너무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못할 것 같을 정도였어요.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 초대해 주시고 이런 자리 만들어 주시고 여고괴담 기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6가 나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박서혜입니다. 여고괴담 5에서 주연 역을 맡았었고요. 그 당시에는 박가희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었는데 현재는 박서혜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20주년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선배님들과 동기 그리고 스태프분들, 감독님, 제작자분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네, 너무 좋습니다. 일단 제가 여고괴담 5는 제 인생에 있어서 데뷔작이고 너무 감사한 작품이에요. 일단 제가 배우로 활동할 수 있게 한 작품이라서 제가 이 계기로 인해서 배우로 활동했다가 제가 아쉽게도 중간에 연기를 많이 쉬게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이제 연기를 시작하게 됐는데 박서혜라는 이름 기억해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5편 요괴담 5번째 이야기 동반자상 연출의 이종용입니다. 저희 배우들이 이름을 다 바꾼데 저 때문에 많이 아픕니다. 5번째 영화도 벌써 9년이 지났는데요. 6편이 빨리 나와서 흥행의 신화를 새로 쓰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괴담 2의 제작부장을 했던 김인규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분이 범죄도시를 제작하셔가지고 이 위에 올라오시게 한 것 같고요. 이천 사장님이 저는 여고괴담 2 때 마케팅을 하고 4 때 프로듀싱을 하고 6를 기획하고 있는 전열경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를 6 감독에게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전에 여고괴담의 팬이었던 네, 여중팬이었던 그리고 여고괴담 2의 DVD를 사서 보고 그 일기장을 베껴쓰던 네, 여고괴담 시리즈의 팬이었는데 네, 이렇게 20년이 돼서 제가 이 편을 만들 수 있게 돼서 네, 어깨가 정말 무겁고 그리고 모든 분들께 선배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감독이 아니니까 다음에 영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고괴담 파이프 PD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모든 참여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